원달러 환율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한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123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13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가뜩이나 유가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국내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혜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30원대를 넘어섰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30원을 넘어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30원대를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5월 말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되는 중인데 이 원화가 유동 약세를 나타낸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최근 5거래일간 중국 위안화, 싱가포르 달러, 대만 달러 등과 비교하면 약세폭이 최대 10배 수준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제시됐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1,300원을 넘는다면 1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는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3월에도 장중 1,296원까지 올랐지만 1,300원은 넘지 않았습니다. 1,250원 선이 뚫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김효진 KB증권연구원은 환율이 2010년 이후 중요 상방 지지선인 1,250원에 가까워졌지만 2010년 유럽 재정위기, 유가 폭락, 미중 분쟁, 팬데믹 등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1,250원 상방을 지지했다며 추가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고금리 고물가에 이어 환율까지 높은 삼고 시대가 현실화하면서 산업의 전반적인 타격도 우려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고물가와 고금리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자 부담을 키워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환율의 뚜렷한 고공 행진은 또한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쓰는 국내 기업들에게 비용 부담이 커지는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 국내 기름값 상승을 부채질해 항공과 해운, 화학, 철강, 자동차, 에너지 등 관련 산업계 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도 원화가 강세면 고유가에 대한 체감 온도가 덜하지만 반대로 원화가 약세면 더 부담이 커집니다. 이 고유가 여파가 크게 다가오는 상황이고요. 지난 2020년 기준 한국 경제의 원유 의존도는 OECD 37개 회원국 중 1위입니다. 이에 한국 경제 리스크를 방어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외환 보유고 자체도 우리나라가 GDP 대비 25%로 사상 최대로 낮은 축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두 배 늘리고 현금 비중을 5%밖에 안 되는 것을 30% 늘려서 환율 급등에 대비해야 된다. 환율이 치솟으면서 국내 증시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흐름이 3거래 연속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